수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제가 처음 만나 뵙는 날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저희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연구원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자재 상승 사이클, 경기 침체 수요 둔화, 경제지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증시도 출렁이고 있고요. 또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좀 어두운 상태입니다. 주요 에너지기관과 석유 수요 전망을 보면 원자재 시장 역시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원님, 원자재 시장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사실 이제 7, 8, 9월 달 이렇게 지금 현재 또 9월 달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좀 수요에 대한 부진한 이 같은 우려라던가 그 같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제 보면은 미국 단에서 ISM 제조 PMI가 ISM 제조 경기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그 관점들이 시장 단에서는 여전히 디맨드 단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어제도 유가가 급락이 나와줬었고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가 약간 좀 부진한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측면만 우리가 원자재를 갖다 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우리가 좀 수요만으로 바라볼 수 없다시피 수요와 공급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 즉 경기는 수요만 자극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요랑 공급을 모두 다 자극하는 자산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 우리가 보는 트리거 지표가 바로 기상이변인 라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라니냐의 기환에 따라서 좀 지연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원자재 단에서 회복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특히 4분기 때 재개시킬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고 있겠고요.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사이클이냐 또 앞으로의 향방이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동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자재 상승에 앞으로 좀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중국의 수요 회복이 더뎌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일단 중국의 내수 경기만 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일단 주택 거래량만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5년 레인지를 하회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 주택을 갖다 매입을 확대한다 하지만은 이 매입 속도가 여전히 더뎌요. 그래서 미분양 단에서 여전히 잠존해 있는 물량이 너무 많고 이 때문에 결국 주택 관련 내구재 수요 단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기기라든가 전자기기 또는 자동차 단에서 구리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게 지지부진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같은 부분 특히나 중국의 명목 GDP 그로스를 갖다가 선행하는 게 M1 그로스입니다. M1 그로스가 12개월 가량을 선행하는데 지금 M1 그로스가 마이너스 때 정도로 계속해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감안하면은 중국에 이같이 계속 냅뒀다가는 수요가 정말 계속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원자재 단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원자재 단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시점이 언젠가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대략 즉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9월과 10월 그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대 소비 기간이 바로 9월과 10월입니다. 이제 왜 그런 걸 갖다 사실 놓고 보면은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구간이에요. 즉 11월과 12월은 정부 단에서 결산일입니다. 예산이 이연돼버리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9월과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부채를 갖다 발행을 할 텐데 올해 원래 할당돼 있었던 지방정부 특수채권이라든가 중앙정부 특별채권에 있어서 대략 지금 현재 물량이 3.5조 위안이 아직도 발행을 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발행 이행률로 보면 한 40%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 볼 수 있죠. 이게 남은 2개월 동안 발행을 한다. 추가적으로 지난 8월 13일 날 인민일보 즉 공산당 기관지 즉 당 지도부의 의중을 알려주는 인민일보 역시도 1조 위안 가량의 특별채권을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같은 메시지를 감안하면은 즉 소비 쿠폰 더 뿌려라 이런 식 메시지 결과적으로 추가 부양에 대해서 9월과 10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어떻게 보면은 좀 9월 달과 10월 달 이 국경절을 전후로 그렇기 때문에 커머더티 단에서 원자재 단에서는 우리가 이 같은 부분 조금씩 하단을 갖다가 지지하는 요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국경전을 전후로 해서 앞으로 돈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보면 약세를 보여왔어요. 위안화가 회복되면 앞으로 또 원자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위안화는 결국 원자재 가격의 프록시입니다. 결국 위안화에 저희 역시도 좀 더 강세 베팅으로 바라보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원자재의 주요 통화라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그리고 남아공의 랜드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라던가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브라질의 헤아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들은 원자재를 생산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가공하고 수입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진을 하던가 또는 수출을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일 텐데 중국을 갖다 놓고 보면은 그럼 이 위안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프록시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그럼 위안화의 방향성 향방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위안화 단에서 좀 더 이제부터는 점점 강세 방향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FOMC를 봐야 돼요. 9월달 FOMC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좀 더 수순을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난번 잭슨홀을 통해서 확인이 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페드가 금리 인하한 것과 중국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페드가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기 이전에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을 제대로 썼던 적이 없어요. 네. 재정 정책은 중국 당국에서 썼지만은 통화 정책이 완화된 적이 잘 없습니다. 왜 그랬다? 결국 미중 간의 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 완화 정책을 뭘 펼치는 거야, 인민은행이. 여기서 완화 정책 더 펼쳤던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가버리니 그럼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더욱더 훼손되는 결과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페드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미중 간의 금리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더욱더 지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블룸버그에도 보도가 나왔지만은 기관들로 하여금 중국 국채를 갖다 사는 거를 좀 막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 속도가 더뎌지게 되고 둔화돼 버리고 옆으로 그럼 기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한다. 결국 이 스프레드 단에서 축소되는 거고 위안화가 절하 리스크가 해소되고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여력이 강화되는 그 같은 부분 몇 년 만에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여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말짓은 반대로 보면은 환 리스크가 해소되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과거 역사적 보면은 위안화의 강세 베팅 때는 원자재 단에서 어떻다? 에너지건 산업금속은 회복되는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늘상 경기 침체 직전에 원자재 커머더티가 굉장히 불마켓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거 그림을 22년도 하반기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그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위안화도 그렇지만 기상이변도 마찬가지 현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번 FOMC를 갖다 같이 좀 접근해서 바라봐야 되겠고요. 네, 또 9월 FOMC가 B컷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또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원자재 하면 많은 원자재가 있잖아요. 이번에 중국 정책이 나왔을 때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자재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사실 모든 원자재들이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산업금속도 마찬가지겠고 유가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중국의 정책이 개선될 때 특히나 산업금속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산업금속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산업금속의 소비량이 41%에서 42%가 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석유단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석유 시장 역시도 지금 IB들이 대부분 석유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베어리시한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갖다 해주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할 때 중국으로 계속 지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든가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합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수급이 사실은 아직은 타이트해요. 재고만 보더라도 중국이 사실 수요가 약하지만 중국 어쨌든 추가적인 부양책을 할 가능성이 이번 물가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좀 더 농후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석유 재고를 보더라도 중국은 이렇지만 글로벌 석유 재고로 보면 OECD 재고로 보면은 사실은 재고가 그렇게까지 부진한 거 아닙니다. 과거 레인지를 갖다가 좀 더 밑에 단에 위치했고 부유 재고인 플로팅 재고 역시도 밑에 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추가 부양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 단에서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해서 중국의 최대 수혜 단에서는 원자재 단에서 에너지 섹터가 산업금속도 맞지만은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산업금속과 함께 에너지 섹터까지 최고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부양 여력이 제고되고 또 앞으로 위안화까지 회복된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게 특히 기후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자재의 또 다른 트리거 하면 바로 기상이변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 거 저희가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라니냐가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라니냐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일단 라니냐 현재 상황을 갖다 보면은 사실 해수면 온도를 놓고 봤었을 때이 라니냐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라니냐가 예상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해수면 온도 전망치들을 갖다 살펴보면은 노아라던가 또는 뭐 APCC라던가 아니면 IRI, CPC라던가 이쪽에서 나온 전망치들을 갖다 다 놓고 보면은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최소 못해도 6월에서 8월 달일 것이다라는 식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이 전망이 사실은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땡겨진 거죠. 근데 웬걸 지난 7월과 8월 달 초에 나왔었던 전망치를 보면은 이게 다시 수년됐습니다. 언제로? 바로 9월에서 11월 사이 구간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수년됐다라는 즉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원자재단에서는 사실 라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5월 달에도 원자재가 좀더 라니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좀 작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년돼 버리면서 사람들이 라니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해수면 온도도 실제로 하락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라니아가 가능성이 있다라 봤는데 이게 속도가 7월쯤 가서는 점점 둔화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자재단에서 기대감이 공급 차질이나 수요단에서 더욱더 평년보다 높게 만든 라니아가 좀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라니아는 여전히 방향성 단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연이 됐다라는 것이지 안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면 온도의 추세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보면은 여태까지 봤었을 때 라니냐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늘상 역대급 엘니뇨 직후, 지금 슈퍼 엘니뇨 직후에는 12개월 안에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대략적으로 75% 확률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우리 올해 5월까지 있었던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있었던 엘니뇨가 어떤 엘니뇨였다? 역대 다섯 번째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더즉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점은 뭐다? 이게 연장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시장에서는 오케이 라니아 오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길어봤자 얼마나 길 것인가? 이게 단기에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은 중요한 점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라니아가 18개월 이상 연장된 라니아는 총 7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7차례 중에 6차례가 늘상 슈퍼 엘니뇨 직후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올해 5월까지 있었던 엘니뇨가 어땠다? 역대 다섯 번째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였고, 그럼 이번 역시도 연장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라는 점. 내년도 4월경에는 라니아 발생 가능성이 27%대로 떨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엘니뇨가 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다시 재연장될 가능성, 언제 그랬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때 라니아 왔었지만 다시 재연장돼 버렸고, 두 번째, 2011년에도 라니아가 오는 건 알았지만은 후퇴할 줄 알았던 게 이것이 다시 재연장돼 버리면서 2012년까지도 원자재를 갖다 계속 끌어올렸었던 그 원동력이 되어졌거든요. 사실상 당시에 곡물 가격이 라니아 때문에 올랐었을 때이 때문에 아랍에본까지 자극을 했었던, 이 때문에 유가까지 자극했었던 그 같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역시도 우리가 라니아 단에서 다시 재연장될 가능성까지 놓고 본다면은 원자재 지금은 약하지만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늘상 침체 직전에는 뭔가 서프라이즈한 부분들이 나왔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다라는 점. 더불어서 그거의 트리거인 위안화도 그렇지만 라니냐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 이 같은 방향성으로 본다면 원자재 역시도 여전히 4분기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라니뇨는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라니냐는 또 수요와 공급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라니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원자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들 하세요. 근데 사실 농산물보다는 좀 천연가스라고 저희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늘 이 기상이변단에서 라니냐가 일으키는 소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다? 결국 라니냐가 발생했었을 때 겨울철이 중요해요. 늘상 10월부터 12월, 특히 10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왜냐?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이 됐었을 때 특히 라니냐 때 어떻다? 평년보다 북반구 지역은 더 추워집니다. 엘니뇨 시의 북반구의 겨울철은 평년보다 따뜻해요. 근데 라니냐 때 그 반대이기 때문에 남방수요가 평년보다 더욱더 팽창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됐었을 때 평년보다 남방수요가 급증한다. 우리 남방의 원료는 무엇이다? 석탄과 천연가스입니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서로 대체가 가능한 호환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 석탄, 천연가스가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인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을 일으켜요. 최대 수혜주는 천연가스지만은 바로 여기를 갖다 기점으로 이것이 바로 질소계 비료의 원료입니다. 바로 요소 비료죠. 요소 비료의 원료가 되고 요소 비료인 질소계 비료는 이것이 다시 또 밀가루인 소맥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원면의 최대 원료가 됩니다. 이것이 다시 또 어디로 간다? 바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료로 들어가고 사료는 돼지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또 석탄과 천연가스는 전력으로, 전력원이니까요. 이것이 다시 또 뭐다? 전력단에서는 산업금속이다. 왜? 모든 산업금속은 즉 전력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요. 특히 대표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알루미늄, 리튬, 니켈, 이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결국 라니아빨 최대 수혜주는 사실 원자재 전반적이라 볼 수 있어요. 뭐 유가단에서도 라니아시의 허리케인이 더 강해져서 공급 차질을 갖다가 특히 9월, 10월 달에 가장 강력하게 일으킬 텐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이지만은 늘상 가장 큰 먼저 도화선은 천연가스가 됐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요. 네, 이렇게 라니냐 현상의 최대 수혜자는 천연가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연가스가 또 AI발의 수혜주까지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국제유가가 이번에 또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4%대 급락을 했는데 유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유가단에서 유가 지금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미국단에서 분명 전월보다 했었을 때는 ISM 제조업도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컨센을 갖다 하회했다라는 그 같은 시각들.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더불어서 사우디도 그렇고 OPEC 플러스가 다음 10월 달부터는 단계적 증산을 이제 실행에 나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OPEC 특히 사우디가 다시 과거처럼 셰일을 죽이기 위해서 증산 기조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정말 굉장히 베어리시한 시각으로 하면서 이것이 어제 특히나 유가를 더욱더 밀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네. 실제로 이제 수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정말 안 좋은 건가? 자, 수요가 사실 엄청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석유 수요는 여전히 괜찮아요. 과거 5년 단에서 보면은 명목 수요가 레인지를 상단을 갖다 계속 받쳐주고 있거든요. 재고를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결국 글로벌 OECD 석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 레인지를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석유 재고 역시도 과거 5년 레인지를 갖다 하단을 갖다 계속 맞춰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이런 해상 재고 즉 플로팅 재고라 해서 해상 석유 재고 역시도 과거 레인지를 갖다 하단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재고를 갖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센티가 문제라는 거죠. 왜다? 수급을 이렇게 타이트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WTI 포워드 커브로 백오데이션입니다. 이 말 즉슨 앞으로 유가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활물이 결국 앞으로 지금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방증하는 게 백오데이션이거든요. 근데 유가단에서 왜 이렇게 내려갔다? 이유는 센티. 결국 센티 봤을 때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를 했지만은 최근에 과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유가단에서 그 내용물을 살펴보면은 투기적 포지션이었고 특히나 CTA 추세 추종 알고리즘 매매였어요. 즉 기술적인 매도가 즉 수급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펼쳐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생각할 게 반대급부로도 좀 반등 가능성도 농후할 수 있다는 거죠. 일 조그만한 트리거만으로도요. 실제로 유가와 금의 상대성과를 보면은 네. 거의 코로나 때처럼 비슷하게도 과매도로 상대성과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유가단에서 그만큼 최악의 그림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찌 됐건 이 같은 부분 단에서 9월과 10월 달에
허리케인 시즌이 더욱더 강화되는데 라니냐가 오면 허리케인 시즌이 평소보다 더 강력해져서 원유 산지인 휴스턴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공급 차질을 일으키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 같은 부분들이 유가단에서 특히 위안화단에서도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기상이변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단에서 조금 더 환기시키는 지금 이렇게 재정균형 유가 스프레드가 약하면은 사우디도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단계적 증산단에서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유가는 좀 더 지금은 낮은 레벨이지만은 미국의 전략비 추정 매입 기준을 보면은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고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우려가 다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말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자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본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